한자 문화권 통영어. 한자 문화권 내 인구는 위 도표에서 보이는 대로 16억 명이 넘습니다. 모어가 아닌 통영어 기준으로 본다면 15억 명에 달하는 영어를 일순간에 제치고 최대 규모의 통영어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통영어 이름을 붙인다면 한어라고 할수 있고 문자는 한글을 쓰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못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한자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자 음에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자 음과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를 통일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언어까지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 예시문을 보면 외래어 그리고 고유명사인 사람 이름을 한글로 통일하면 사실 표준어와 사투리와 같은 관계 정도로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일본어는 한자 음까지 한국 한자음으로 바꾸면 진짜 사투리 느낌입니다. 결국 한자 문화권 통영어인 한자를 만드는 데 관건은 보통화입니다. 현재 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에 의거해 현재 한글을 활용하면 위 예시문처럼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발음을 다르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성조 표시가 난잡하며 거기에 더해 제작 용역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한자 문화권 통영어를 위한 한글로 표기를 하면 위 예시문에서 보듯 제자 동역 원칙을 지킴으로써 한자와 1대1로 대체 가능하고 다른 발음은 다른 글자로 썼으며 띄어쓰기까지 적용하면 성조 표시가 없어도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병음 개수가 400자 가량이라 같은 발음을 가진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자 동역 원칙을 지키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면 문맥상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비슷하게 성조가 많으면서 단음절어 계열인 타이어와 베트남어가 각각 범자와 라틴자로 표기해야 하지만 성조 표식은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조 기호의 유무는 비성조 언어인 범어 어원의 단어가 많거나 혹은 성조 개수가 3개 이하면 약화되었고 반대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화 역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몽고로 만주어 기반 단어를 받아들였고 현재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조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범어권 내 성조 언어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주변 언어들은 한자를 받아들여 그저 한자음을 자신들의 표음 문자로 표기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범어 권역 내 성조 언어를 보더라도 이제 와서 중국어를 다른 언어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한자 대신 표음 문자인 한글을 제자 동역 원칙에 맞춰 그대로 표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통영어를 표기한 문자는 한글로 해야 하는 것임을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통합입니다. 현 상태에서 한글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문제는 한국어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가장 소수 언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 4.73% 규모에 달합니다. 이걸 일본어와 통합 과정을 거쳐서 12.38%로 늘린 게 한어입니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0.12%가량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 통합 언어인 한어의 사용 인구가 2억 명을 넘어서면 중국 정부에서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 언어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므로 한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조선족 언어로 한어를 지정한 다음 중국의 공용어로 등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어는 일본의 공통어와 한국의 표준어가 한글을 같이 쓰면서 화학적으로 혼합되면서 발생하는 언어입니다. 화학적 결합에는 혼합과 화합이 있는데 본래 성질이 남을 때 혼합, 완전히 잃어버릴 때 화합이라고 일컫습니다. 한어를 한자 문화권 통용어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본어에서 한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만 받으면 되는데 한자음과 외래어 또 외국어의 표기를 한국 한자음과 외래어 규정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중국어의 보통화, 한국어의 표준어와 달리 일본에선 공통어 개념이 자리를 잡은 상태이므로 고유한 사투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자음과 외래어 및 외국어 표기만 한글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레 한화와 지역 사투리라는 양층 언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공적 언어로는 한화를 구사하고 사적 언어로는 지역 사투리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 방송은 한화로 하고 각 지역 방송은 지역 남한의로 합니다. 물론 사투리에서도 한자음과 외래어 및 외국어 발음은 똑같이 한글 기준에 맞춥니다. 결국엔 한국에서 서울말과 사투리 사이, 곧 일부 낱말과 어말 어미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외래어도 다분하기에 어말 어미가 달라도 서로 알아듣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이 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3,078개의 실질 음절이 쓰이는 한국어가 300개 음절의 일본어보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먼저 화합해서 발생한 한어를 중국 대륙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교차과가 아닌 고립어 형태인 보통화 사용자가 곧바로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어려운 한자에서 벗어나 한글을 사용하고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한어를 손쉽게 접할 수가 있기에 금방 적응하지만 기성세대, 그 중에서도 문맹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부류는 일단 표음 표기부터 먼저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특히 기성세대 중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건위 도표에서 보듯이 한글은 방언까지도 얼마든지 표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에는 보통화 병원 말고도 몽골 문자, 티벳 글자, 위구르 문자, 장족의 장문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중국 내 언어가 몇 개나 있는지 의견은 분분한데 언어 분류 부호인 ISO 635 코드를 부여받은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18개 정도입니다. 보통화와 비슷한 계통이면서 성조도 있는 방언 18개에 대해 언어 코드가 있다는 건 이른바 로마자 처리를 했던 것인데 한화같이 문맹태치나 표음문자 처리를 실현하지 못했던 까닭은 제자동역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방언을 억제하고 보통화로 통일하려 하는 움직임이 크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정작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닌 문자입니다. 한자가 어렵다고 로마자 기반 병원으로 된 보통화를 강제하는 것은 4대 문화권 권역에서 낙오되는 것을 뜻합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문화가 무너진다는 걸 뜻합니다. 실리를 택한다고 하지만 인도처는 자체 내에서 언어 및 문자 결정 역량을 못 보여주면 인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자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국가 단위가 아니라 한자 문화 권역 차원에서 막강한 영어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라틴어 권역과 경쟁하려면 한국어와 일본어 화합 언어인 한어를 통용어로 지정하고 지역 방언에 대해서는 풀어주며 양층 언어 사회를 지향하는 게 낫습니다. 대륙의 화어계통 언어가 한국어와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 유형인 것이 오히려 보통화를 대체하는 통용어 도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94개 정도로 파악되는 화어계통 언어 사이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한자와 단어들을 공유한 한어는 그런 잡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은 양립 양층 언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층 언어 환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어와 방언, 사투리, 나마리의 관계이고 양립 언어 환경은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일루 통용 수어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위 도에서 핵심은 수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랭귀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자 문화권에서 만들어내는 수어는 다름 아닌 일루 통용 수어를 지향합니다. 일루 통용 수어를 만드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바로 수어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때 한자만큼 적합한 글자는 없습니다. 한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일루 통용 수어를 위한
수문의 문자입니다.